정말 감사한 얘기지만 저희 방송이 방송되고 좀 많이 비우고 계신다고 들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고거래 장터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. 저희도 그래서 그 중고거래 장터를 이용해서 우리 이수경 씨처럼 자신의 귀한 걸 내주셨을 때 많이 내놨거든요. 저희가 저번 주까지 17분의 의뢰인이 물건을 정말 많이 내주셔가지고 그 판매 수익금이 정말 꽤나 모였어요. 얼마 모였습니까? 얼마예요? 그동안 모인 수익금이 한 1,000만 원 정도 돼요. 짜잔! 네. 그래서 이 기부금은요, 저소득 가정 그리고 아동 양육 시설에서 지내는 아이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일 예정입니다. 구매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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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 물건들을 사가신 분들이 구매 후기를 또 거기다 남겨주세요. 또 그 구매 후기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 되게 뿌듯해요. 지금 구매 후기 좀 볼 수 없어요? 아, 또 그런 보는 맛이 또 있잖아. 맞아요. 궁금해요? 궁금해요. 자, 그러면은 자, 1호집 물건부터 나오나요? 1호집 배우 윤균상 씨 집에서 나왔던 물건 중에 예. 아, 그런 배우가 있으시고요. 네네네. 네. 그 어마어마했죠? 네. 기억하시나요? 불공 후드. 야, 불공 코트. 그 불공 후드를 사가신 구매자분께서 구매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윤균상님의 불공 아이템 꼭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받고 소리를 몇 번 질렀는지 모르겠네요. 좋은 곳에 쓰인다니 더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물건은 윤은혜 선배님이 내셨던 고은창의 지갑과 진짜요? 기억하시나요? 그때 사실 저도 보고 진짜 털이 다 섰거든요. 타임머신을 타고 갔죠. 맞아요. 후기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. 한번 볼까요? 네. 커피 프린스는 2007년 여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마법 같은 드라마입니다. 2007년.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? 여름 마이너스 커피 프린스는 0입니다, 정말. 오, 세상에. 그만큼 커피 프린스를 사랑해주신 팬분들이 많았던 거예요. 맞아요. 너무 감사하네요. 와. 필요한 물건을 사면서 나눔의 기쁨을 맞아요. 같이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투자한 돈이 또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. 저희 다음 주에도 열심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